그럼 산타페 레터링이 약간 띄어쓰기가 어색했던 분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 폰트가 와 이제 좀 깔끔하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자, 오늘 좀 재밌는 걸 한번 준비해봤어요. 저한테 자주 차를 구입하시는 VIP 고객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니가니씨 나 평소에 부탁 잘 안 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근데 나 이번에 뭐 하나만 부탁해도 돼? 그래서 뭔데요? 했더니 뭐 간단하게 뭐 띄었다 붙이고 하는 거야. 가니가니씨 왠지 잘할 것 같아.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우선은 뭐 오케이 했더니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짜라란. 네, 산타페 엠블럼입니다. 기존의 차량은 이제 은색인데 블랙잉크 이 블랙이 조금 멋있어 보인다라고 하셔가지고 요거를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요거랑 이렇게 H마크 엠블럼. 제가 품번호 아래다 남겨드릴게요. 고객께서 10만원이 좀 안 되게 금액이 들었대요. 안 그래도 이제 로고가 엠블럼이 좀 크다 보니까 금액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주문하시기를 가니가니씨 이거 산타페 보면은 요거 A하고 F 이 간격이 너무 넓어, 이걸 살짝 하면서 좀 줄여주면 안 돼? 이렇게 간격이 맞게 간극 조절까지 요청하셨어요. 난이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엠블럼 띄었다가 그냥 붙이는 단순하지만 간극도 조절해주는. 그럼 산타페 레터링이 약간 띄어쓰기가 어색했던 분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유튜브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저 좀 도와주세요. 옆에 타세요. 뿅. 사장님. 네. 네, 저 이거 하나만 부탁드려도 돼요? 네. 고객님이 저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힘들어 사장님이 하시게 생겼네. 네. 네, 그리고 이거 폰트 이거 간격좀 맞춰야 될것 같아요. 네. 이것만큼 여기도 이게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장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좀 전문가분이 계시니까. 사장님 뭐 준비하셨다는 듯이 되게 바로 하신다. 아니 이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위치에 붙여야 될지 레터링을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두 번 하는 이유가 사장님 혹시? 기싼 날. 아, 스크래치 방지 때문에, 흠집 방지 때문에. 자, 우선 위아래 레터링이 붙였을 위치를 마스킹을 해주시네요. 여기 이제 센치 재가지고 피 떨어진 만큼 A하고 F도 이제 붙여줄 거예요. 사장님 여기 사고명 뭐죠? 전자 오토클래스입니다. 이거 오토클래스라는 곳인데 용품 작업 잘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참고로 고객께서 레터링 사다 주신 거예요. 9,000원만 달라고 해서 제가 해드리는 건데 위에는 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위에는 왜요? 엠블럼이 위로 올라가면서 기스가 위에도 해줘야 이게 뛸 때 시소올리처럼 이렇게 네. 딱 뜨면은 이 부분이 여기 찍힐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오. 젊었을 때 이제 엠블럼 자주 띄었다 붙였다 해보셨나 보다. 그 여자친구분이 자주 바뀌면 여기 막 아 죄송합니다. 엠블럼 한두 번 띄워보신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히팅 거는 아니고 드라이기로 살짝 데워주네요. 네. 자, 엠블럼이 살짝 뜨끈뜨끈하다 할 정도로 데워주시고 살짝 들어간다 된다. 와. 그래도 신차 때는 부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띄워지는데 얘가 몇 년씩 묵어버리면 뛰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엠블럼들이. 자, S. 옛날에 서울대 가려면 이거 S 이거 맨날 갖고 다녔는데 소나타에 S 떼가지고 오나타 되게 많았는데. 자, 밑에 뗀 다음에 헤라를 네. 위에다 놔요. 아. 혹시나 모르니까 들킬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오케이. 자, A 같은 경우는 끝에가 뾰족하니까 저거로 받침대, 지렛대 원리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받치고. 떼어놓고 헤라 하나 더 있나? 살짝 들은 다음에 위에다 놓고. 와, 그리고 지금 T가 보면은 H에서 약간 이쪽으로 가는데 글자 폰트를 맞추면은 H 가운데로 T를 정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엠블럼 비싼 이유가 있었네. 이게 엠블럼 비싼 이유가 옛날에는 플라스틱이었거든요. 스틸이에요, 스틸. 휘어요, 휘어. 그죠? 아, 고객님께서 거의 10만원 돈이라고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스틸이었네, 스틸. 끝! 와, 깔끔. 오, H마크도 한번 데워주고요. 그래서 이제 밀 때 기싼나게 위에서 오케이. 와, 사장님께서 흠집 안 나게 하려고 와, 자. 엄청 신중하게 남은 양념 테이프는? 양념 테이프, 맛있게, 양념. 이거 돼지코가 있네요. 잘 보니까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H 엠블럼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두꺼워요. 여기 얇고, 두꺼운 쪽이 이쪽.
이렇게 하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기존 엠블럼 자리를 타르 제거제로 깨끗하게 닦아주셨어요. 자, 타르 제거제 뿌려주시고 말려주시고, 이게 틀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사장님? 이 구멍이 있어가지고 우선 뒤에 이면지를 벗겨내시고 장인 정신으로 꾹꾹꾹꾹꾹 이면지를 띄고 테이핑 띄고. 와, 이쁘다 이뻐. 오, 깔끔하네. 블랙 잉크 따로 옵션 할 필요 없겠네. 깔끔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죠 사장님? 네. 글자를 맞춰야 돼 이제 폰트를. 우선 폰트하고 폰트가의 간격이 몇 센치요? 8cm. 8cm. 8cm 나와요. 네, 다 8cm. 자, 8cm가 나오고 A하고 F까지가 14.5. 14.5를 8cm로 만들어야 되니까 중간에 좀 잘라내야 되겠네, 그죠? 네. 스펀지를 6.5cm를 날리면 돼요. 짠짠 짠짜라짠. 자, 여기서부터 6.5. 사장님께서 땀 뻘뻘 흘리면서 유튜브가 처음이시라 굉장히 능수능란 하신데 긴장하셨어요. 짠! 날려서 한번 붙여볼까? 이게 붙이면은, 아, 이제 폰트가, 우와, 이제 좀 깔끔하다. 이렇게 해서 혹시 틀릴지 모르니 여길 붙여가지고 T자가 가운데 오게. 왜냐면은 T자 기준으로 옆에 알파벳이 3개, 그 다음에 T자 기준으로 또 3개예요. 그래서 T가 딱 H 가운데 오면 될 것 같아요. 부착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엠블럼을 기준 잡고 센터를 잡아주셨어요. 자, H 마크와 카메라 기준으로 하셨고 이 안에 T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면지를 받게 되고요. 글자 폰트 간의 간격을 잡아주는 가이드 조형물을 빼고요. 됐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리고 이 안에 폰트가 들어가게 A, F, E. 와, 성공! 짠, 짜라라라. 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폰트 간격이 똑같아, 이제. 병원아, 어때, 이거? 괜찮지? 아, 그전에는 이게 막 띄어져가지고 어색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깔끔해졌어요. 와,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궁금해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기존 게 나은지, 붙인 게 나은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께서 바꾸는 김에 은색은 싫고 블랙으로 하고 싶다, 기왕이면 블랙 잉크 느낌을 내고 싶어요 라고 해서 블랙 잉크 느낌을 낼 겸 폰트도 붙일 겸 한번 이렇게 엠블럼을 다시 재부착을 해봤어요. 끝!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FE라는 그 스펠링이 약간 뭐 글씨가 약간 다르다라고 치면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도 약간 어색하진 않을 텐데 같은 폰트이기 때문에 붙여놓으니까 좀 더 뭔가 정갈하고 단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바꾼 게 좀 더 낫긴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산타페 엠블럼 폰트를 띄어다 붙이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다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왔다. 근데 이게 앞에도 나와. 앞에도 있었긴 했네. 고객께서 이건 바꾸시겠지?